네, 이번 시간은 수질, 실기 이런 부분 첫 시간이죠. 챕터 1의 BOD, NOD 그리고 이 BOD, NOD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거 효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혼합 농도 공식을 요 부분에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실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론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잊어버릴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BOD라는 게 뭐였어요? BOD라는 거는, 네, 20도씨에서 누가 호기성 미생물이 며칠 동안, 네, 5일 동안, 5일 기준으로 5일 동안 뭐 한, 네, 소비한 산소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미생물이 분해할 유기물이 많으면은 그만큼 소비하는 산소량도 많을 거고, 미생물이 분해할 유기물이 적으면은 그만큼 소비할 산소량도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BOD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분해할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는 오염을 할 때, 오염도가 크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기물을 뭐 하면서, 호기성 분해를 하면서, 그만큼 나중에 DO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BOD를 가지고 우리가 또뭘할수 있어요? BOD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처리를 통해서 얼마나 유기물이 분해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오염의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BOD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BOD는 어떻게, 자, 20일 동안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을 이제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소비하는 산소량이 점점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더 이상 늘지 않고 일정하게 되죠. 그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 최종 BOD라고 하죠. 이게 언제 정도 나타나요? 한 20일 정도에 나타나게 되겠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한 5일 동안만 사용한 BOD 값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BOD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BOD는 보통 뭐다? BOD5를 의미한다. 5일 동안의 BOD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걸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단계 BOD. 이건 탄소성 BOD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그래서 CBOD. 흔히 우리가 BOD라고 하는 거는 이 1단계 BOD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그러면은 이 탄소성, 즉, 탄소성이란 얘기는 유기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죠?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소비한 산소량이에요. 근데, 이 최종 BOD 값보다 이 BOD가 이렇게 늘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질산화가 일어나서 2단계 BOD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산화라는 건 뭐예요? 네.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그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질소가 산화되는 형태가 될 때도 뭐를 소비한다? 산소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산소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BOD 값보다도 BOD가 더 크다 그러면은 아, 질산화가 일어났구나. 우리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2단계 BOD, 다른 말로 MBOD 혹은 NOD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BOD라고 하는 거는 이 질산화 2단계 BOD가 일어나는 거는 무시하고 1단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리고 보통 이 BODU와 BOD5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BODU가 가장 크잖아요? 그 중에 BOD5의 B를 우리가 K라고 상수를 나타내는데 보통 얼마? 한 0.7, 0.67 정도 되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B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공정시험법상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계산식만 볼게요. 자, 계산식 보시면은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식중 희석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랑 사용할 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D1이 뭐고, 우리가 초기에 측정한, 즉 0일에 측정한 거랑, 그 다음에 5일 뒤에 측정한 그 DO를 빼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산소 소비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희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희석은 왜 하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중의 DO가 7이에요. 근데 오염물이, 오염 농도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BOD가 한12 예상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산소가 소비될 수 있는 최대량이 7인데 얘는 BOD 10이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실험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희석을 해줘서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O보다 작게 만들게 되면은 최종 DO보다 작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DO, BOD가 감소한 양, 즉 BOD, 즉 DO가 감소한 양을 가지고 이 희석한 정도를 계산해서 원래의 BOD 값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뭘 해준다?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 BOD가 너무 크게 되면.
자, 그러면 이때 희석을 얼마나 해줬냐? 그 배수가 희석 배수예요. 그래서 P, 희석 배수인데, 요것도 뭘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BOD를 측정하려고 했던 시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피가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배 희석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원소에다가 희석수를 원소의 한 18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은, 1 더하기 18 하니까 전체 양은 얼마 돼요? 19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희석 배수를 19배, 즉 희석 배수가 19다라는 얘기는 원수를 1에다가 희석수를 18을 넣었을 때, 그죠? 18배를 넣었을 때를 희석 배수 19라 그래요. 그래서 희석 배수가 뭔지, 이때 원수와 희석수의 비율이 얼마인지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희석 배수가 5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수 1에다가 희석수 얼마나 넣은 거다? 네. 원수를 1로 봤을 때 4를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식종 희석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식종 희석수는 뭐냐 하면은 얘가 이 BOD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이 시료가 너무너무 지금 오래돼서 막 발효가 일어나고 있고, 그죠? 형기성 분해도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준다? 다른 곳에서 한마디로 미생물을 가져와 줘요. 그 미생물을 가져오는 게 뭐다? 식종을 시킨 거죠. 식종 희석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때는 우리가 희석수의 이 식종 희석수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고려를 해주는가? 자, 보세요. 식종 희석수 사용 안할 때의 BOD 구하는 거에서 이 식종 희석수에 의한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 오차가 얼마냐? 이 B1과 B2가 뭐냐면은 식종 희석수의 이제 DO. 원래 0일에서의 DO와 그 다음에 5일에서의 DO 값을 어떻게 빼주는 거죠. 요게 이제 5일 동안 식종 희석수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DO 값이에요. 거기에 희석수는 어떻더라? 자, 보세요. 희석 배수가 19이다. 그러면은 희석수는 18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에서 1을 빼주게 되면 요게 뭐다? 희석수의 양이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한 거에서 이 식종 희석수를 보정을 해서 구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종에게 희석 배수를 고려를 하게 된다, 되면은 식종액도 희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식종액의 희석 배수를 식종액분의 Q라는 거는 식종액분의 식종액의 이제 희석 수량. 예를 들어서 식종액이 한마디로 1을 넣었다 그러면은 희석수가 19다라는 말은 이 식종액을 몇 배? 희석 배수. 식종액을 지금 19배 희석한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어떻게 Q분의 1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식종액을 또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별도의 식종액에 희석 배수를 또 고려를 해줘서 이 전체 식에다가 곱하기 이 식종, 별도 식종액의 희석 배수를 또 곱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 문제에다가 또요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요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별도의 값이 나오면은 전부 다 뭐를? 희석 배수를 곱해준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BOD 동역학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필기시험 보실 때 BOD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을 배우셨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용 대수로 BOD 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T1의 BOD 값은요. BODU에다가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승이 됐고 그다음에 자연 대수 값으로 구한다 하면은 10 대신에 2를 넣어줬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소비 BOD라고 하죠. 소비 BOD. 소비 BOD라는 게 뭐예요? 자, BOD 6값이 있다고 하면은 소비 BOD라는 거는 자,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BOD라고 했던 건 소비 BOD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T 시간까지 이 BOD를 즉 DO를 얼마나 소비했냐 나타내는 게 소비 BOD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다? 잔존 BOD 혹은 잔류 BOD도 있죠.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 똑같은 T 시간이다. 그러면 이 T 시간 동안 원래 처리해야 될 BOD 값이 이만큼인데, 지금까지 요만큼 제거하고 앞으로 제거해야 될게 뭐다? 이만큼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BO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 자, 부채가 여러분이 있다고 보면, 전체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즉, 빌린 돈이 있다. 그러면 소비 BOD는 현재까지, T 시간까지 갚은 돈이고,
그 다음에 잔류 비오디라는 거는 이 T 시간에 뭐 한 거, 아직 빌린 거에서 갚은 거 빼고 남아 있는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앞으로 갚아야 될 거, 그죠? 앞으로 갚을 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 부채는 어떻게 한다? 네, 이때까지 갚은 거에서 앞으로 갚은 걸 더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BOD와 잔류 BOD를 더하면 뭐가 된다? 네, 최종 BOD가 돼요. 즉 BOD5가 되는 거, BOD6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 BOD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그 다음에 잔류 BOD 공식은 어떻게 구해요? 네, 잔류 BOD는 BODT가 얼마? 네, BODU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BODU에 곱하기 11-KT 혹은 또 자연대수다 그러면 10 대신에 2를 넣어서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소비 BOD와 잔류 BOD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아무 의미가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BOD, 소비 BOD를 의미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남아있는 BOD 혹은 잔종 BOD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잔류 BOD를 구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천에서의 BOD 값은 보통은 이제 이 잔류 BOD를 봐서 요게 뭘로 상류에서의 BOD 요게 하류에서의 BOD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한 개 유아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가 총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이 전체 두 개를 다 합친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총 산소 소비량, 그럼 뭐다? 즉, 우리가 총 BOD, 총 산소를 얼마냐 소비를 하냐. 그거는 1단계 BOD, 즉 CBOD와 2단계 BOD, NOD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 BOD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고 CBOD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구할 수 있다? NOD 값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가 소비되는 거에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BOD에서 보면은 온도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BOD로 가는 거는 20도씨 기준이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소비 BOD와 잔존 BOD는 전부 다 20도씨 기준인데 20도씨라고 할 때랑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온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온도 보정하는 식이 뭐였어요? KT는 K20 곱하기 세타의 T 빼기 20. 즉 온도가 바뀌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K값, 이게 뭐다? 탈산소 개수값. 즉 이게 반응속도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바뀌면 반응속도가 달라져요. 그죠? 보통 온도가 커지면 반응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모두 반응속도 상수인 탈산소 개수 K1값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T도시에서의 K값은 20도시에서의 K값에다가 세타, 이게 온도 본영 상수죠. T 빼기 20이라는 식을 통해서 뭘 온도 보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30도시에서의 BOD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먼저 30도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고 나서 그 보정한 온도 보정한 상수를 어디에 K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자, 요거 우리 잔존 BOD는 좀 빼볼게요. 온도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보통은요, 우리가 지금 온도 보정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BODU라는 것도 20도씨 기준으로 지금 BODU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온도가 커지면 높아지면은 뭐가 빨라진다? 네,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가 뭐를 이 K 값을 보정을 해준 건데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30도씨가 될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혹은 40도씨가 될 때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급하게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이걸 20도씨라고 하면 요게 30도씨, 요게 40도씨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최종 BOD 값은 20도씨일 때나 30도씨일 때나 혹은 40도씨일 때나 아무 언급 없으면 어떻다? 똑같다고 보시고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데 이거에 언급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언급이 있냐? 언급이 있을 때는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LT는 L20, 0.02T 빼기 0.6. 요런 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 이때 이 L이라는 게 뭐냐면 최종 BOD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최종 BOD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도씨의 최종 BOD가 이렇다고 하면은 30도씨는 좀더 커지고 40도씨는 좀더 커져서 한마디로 온도가 바뀌게 되면은 이 최종 BOD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언급 없다면 같다고 보시고 온도에 상관없이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공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 교과서 나와 있는 공식에 의해서 즉 BOD 값이 BODU 값이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때는 이때의 온도들이 어떻다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그 온도마다의 뭐를 찾아야 된다? BODU를 찾아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 이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부터 온도가 만약에 20도씨다 아니다 그러면은 BODU가 같은지 다른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연습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단계 BOD로 여러분이 BO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온도가 변하게 되면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또뭐할때 산소를 소비해요? 네, 질산화가 일어나면 또 산소가 소비되죠. 그래서 질산화 얘기를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우리 질산화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질산화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수중에 산소, 질소는 어떻게 존재해요? 처음에 유기질소예요. 그죠? 유기질소. 가 있고 이 유기질소가 뭘로 변한다?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그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되죠.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산화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질산화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되는 게 1단계 과정이에요.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 누구더라? 네, 나이트로 소모나스. 그 다음에 2단계, 아질산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게 2단계 질산화.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은 나이트로 박터예요. 자, 요때 이 질산화를 하는 이 전체, 나이트로 소모나스, 나이트로 박터를 우리가 질산화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질산화 미생물의 특징은 뭐였어요? 네, 독립영양 미생물이고, 그 다음에 호기성 미생물이죠. 그죠? 그래서 호기성이니까 우리가 질산화를 시키려면 DO가 풍부해야 되고 또 DO를 소비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독립영양 미생물이니까 우리가 무슨 탄소를 사용한다? 네, 유기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해요. 이때 아 무기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할 때 이때 무기탄소라는 게 뭐다? CO2라든가 아니면 수중에 들어있는 중탄산염, 탄산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무기탄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를 우리가 뭐라고? TKN이라고 해요. 합쳐서. 그리고 이 유기질소부터 어디까지? 이 아질산성 질소까지 이네 가지를 전부 다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총질소라고 해서 토탈 이니까 토탈 나이트로젠 해서 T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값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수중에 만약에 질산화가 일어나면은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봐라. 그럼 처음에는 뭐가? 유기질소가 있는데 유기질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누가 만들어져요? 유기질소가 줄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해요. 그럼 암모니아 질소는 질산화에 의해서 뭘로 바뀐다? 네,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기 때문에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아질산성 질소가 이렇게 생기는데 아질산성 질소는 굉장히 여기 1단계 질산화는 굉장히 느린 반응이에요. 느리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되면 그리고 2단계 질산화는 굉장히 빠른 반응이에요. 이 아질산성 질소는 얼마 못 있어서 뭘로 바뀐다? 바로 NO2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수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첫 번째 유기질소가 줄어들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뭘로 아지산성 질소를 1단계 질산화가 일어나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질산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NO2-는 금방 NO3-로 바뀌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질산화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질산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탈질이죠. 그죠? 탈질. 탈질이라는 건 뭐다? 먼저 질산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 NO2-, 즉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다시 뭘로? N2와 N2O 형태로, 즉 질소 가스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탈질, 수중에서 질소가 빠진다 그래서 탈질이고 수중에서 기체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탈질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다? 수중의 질소가 뭐하게 된다? 제거되게 되죠. 이때 탈질을 하는 미생물도 탈질 미생물이에요. 탈질 미생물은 우리 누구? 질산화 미생물하고는 다르게 얘는 종속 영향 미생물이고 그 다음에 형기성 혹은 통성 형기성 그래서 임의성 미생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O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유리산소는 없고 결합산소만 있는 상태에서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종속 영향 미생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네, 유기탄소원으로 뭘 넣어준다? 보통 메탄올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메탄올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 6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얼마 반응비가 5기 때문에 6대 5로 넣는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질산성 질소 자 질산화할 때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1단계 질산화 공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네, 2분의 3 O2를 만나면 요게 이제 산소를 소비하니까 질산화가 되겠죠. N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H2O와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단계 질산화고 2단계 질산화는 NO2-가 어떻게 2분의 1 O2를 만나서 NO3- 되는 거 이게 2단계 질산화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보면 NH3는 EO2와 반응해서 NO3- H2O H+가 돼요. 그 과정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산소를 이만큼 소모를 하고 그다음에 보시니까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질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pH가 떨어져요. 수소 기체 나오니 수소 이온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pH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알칼리도를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반대로 탈질이 일어나게 되면은 OH-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탈질이 일어나면 pH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칼리도도 네. 증가하게 돼요. 왜 OH-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산화와 탈질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혼합, 하천에 이제 유입이 될 때 부하와 그 다음에 혼합되었을 때 농도그램 제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하천에 이제 수질 변화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부하라고 하면은 뭐예요? 부하라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데이예요.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에 네, 그 오염물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게 이 개념이 부하라는 개념이 환경에서는 질량으로 보시면 돼요. 질량으로. 자, 그런데 요 단위가 어떻게 농도 곱하기 유량이 부하가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농도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오고 유량은 큐빅미터 퍼 데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단위 환산하시면 10에 3승해주면 킬로그램 퍼 데이로 보통 나오게 되죠. 근데 한마디로 이 부하가 오염물질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당의 질량. 그럼 이 부하는 어떻게 된다? 부하는 안 변해요. 그래서 부하는 보존이 되죠.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 있듯이 부하가 보존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두 혼합 농도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천에는 원래의 Q2라는 유량과 C2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BOD가 될 수도 있고 DO가 될 수도 있고 COD가 될 수도 있고 SS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전부 다 뭘 나타내기 때문에 농도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런
하천에 여러 가지 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C2라는 농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공장에서 혹은 어떤 폐수장,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수에서 그때의 유량과 그때의 발생하는 또 뭐가 있다?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천에 이 공장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마디로 혼합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혼합된 농도는 얼마냐 요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고려하는 게 뭐다? 부하는 뭐한다? 부하 보존이 된다. 즉 질량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 Q1, C1이 뭐예요? 공장에서의 부하가 되죠. 그죠? 공장에서 발생한 부하예요. 그러면 오염물질은 보시면 공장에서의 질량과 즉 부하와 그 다음에 하천에서의 원래의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 네, 변화가 되지 않고 합쳐지게 되면은 이 합친 부하가 전체 혼합이 되었을 때 혼합부하는 이 두 가지 부하를 합친 거랑 같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럼 공장 부하가 Q1, C1이고 하천 부하는 Q2, C2니까 혼합이 되었을 때의 유량은 합친 거랑 똑같겠죠. 양이니까, 부피니까. 그러니까 Q1과 Q2를 더한 거에 그때의 농도, 혼합된 농도, 농도는 변하게 되니까 그때의 농도를 우리가 C라고 하게 되면 C는 어떻게? 전체 유량을 더한 거에서 전체 부하를 더한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공장이 나왔지만 이 공장에서 나온 어떤 폐수의 농도가 C0다라고 하면은 처리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처리장에서 뭘 한다?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농도를 줄이겠죠? 그러나가서 어떻게 유출을 시켜요. 그러면 이때 유출되는 농도와 유입 농도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제거된다? 들어간 농도분에 들어간 거에서 나가는 거 빼준 만큼이 제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만큼이 뭐가 된다? 제거율이라고 우리가 보시죠. 근데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처리장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고 해 봅시다. 직렬로 세 개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 1번에서는 제거율이 1이고 2번 처리장의 제거율이 2고 그다음에 3번 처리장의 제거율이 또 각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때 1번 처리장에서 유출되는 농도 C1이라고 하고 2번 처리장에서 유출되는 농도 C2라고 하고 3번 처리장에서 유출되는 농도를 이제 C3라고 하고 요게 이제 최종 유출수라고 볼게요. 유출수 농도 라고 본다고 하면은 요때 전체 제거율은 어떻게 되고 각각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거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들어간 게 뭐고? 네, C0고 나간 게 뭐예요? C1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근데 이때 C1이라는 거는 만약에 제거율이 얼마다? 뭐 30%다라고 하면은 이때 C1은 우리 요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구한다? 네, C0의 1 빼기 네, 제거율만큼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C1의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처리장의 제거율은 들어가는 거는 C1이 들어갔고 나가는 거는 누가 나갔어요? C2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거율을 계산을 하면 들어오는 농도분에 나가는 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때 C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C2는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은 C1의 1 빼기 두 번째 제거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C1이 얼마다? C0의 1 빼기 N1, 그 다음에 N1이죠. 그죠? 요게 C1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거율 2까지 하게 되면은 C2는, 즉 두 번째 통과하는 농도는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 제거율도 C, 들어가는 건 C2고 나오는 거는 C3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데 이 C3라는 거는 C2에다가 1 빼기 네, 세 번째 제거율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제거율이 뭐였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C0의 1 빼기 첫 번째 제거율 그 다음에 1 빼기 두 번째 제거율 그 다음에 곱하기 세 번째 제거율 요게 뭐다? 최종 이제 유출수 농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자 최종값은 최종 농도는 처음 농도에 그 제거 되는 게 몇 차인지 모르지만 3차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1 빼기 제거율 한 거를 전부 다 뭐 한 거? 곱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제거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제거율이라는 거는 뭐다? 처음에 C0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C3가 지금 나온 거죠. 그죠?
C0 빼기 C3예요. 그죠? 근데 C0가 뭐더라? 최종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C0, C0, C0로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네, 1 빼기 1 빼기 N1, 1 빼기 N2, 1 빼기 N3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외워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재고율을 30%라고 하고, 두 번째 재고율을 우리가 60%라고 하고, 세 번째 재고율을 9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최종값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들어가는 걸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 요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처리장에서 나온 값은 요건 얼마가 될까요? 자, C1은 뭐라 그랬어요? C0에 1 빼기 N1이잖아요. 그러면은 C1은 처음에 100이 들어갔는데 얼마? 30%는 제거되고 나머지 70%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1은 얼마? 네, 70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C2는요. 들어간 거는 70인데 지금 나온 게 C2잖아요. 그죠? 근데 재고율이 얼마다? 네, 60%니까 여기 0.6을 넣어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네, 70에다가 1 빼기 0.6 해서 계산하시면은 네, C2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70 곱하기 0.4 하니까는 28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90%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들어간 거는 28이고, 나온 거는 얼마인지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8 곱하기 1 빼기 역시 90%는 빼고 0.1만, 90% 빼면 0.1만 지금 나오는 거니까 얼마? 네, 2.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지금 농도를 다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공식만 이용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걸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재고율만 아시면은 뭐만 처음 유입수의 유출액 유입수의 농도와 재고율만 아시면은 요 최종 유출수의 농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요 식으로 이용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28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C3 값은 어떻게 구한다? 공식을 이용하면 C0에 1 빼기 N1, 1 빼기 N2, 그 다음에 1 빼기 N3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100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1 빼기 0.3, 그 다음에는 1 빼기 0.6, 그 다음에는 1 빼기 0.9,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요거 얼마다? 네, 0.7, 요거 얼마다? 0.4. 요거 얼마다? 0.1이에요. 자, 이걸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0.028이죠. 그러면 0.028에 100을 곱하니까 네, 2.8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숫자와 같죠? 2.8로 최종 유출수 나온 값이 같더라. 자, 그러면은 전체 제거율은 어떻게 구한다? 자,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처음 들어간 농도분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2.8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00분의 100 빼기 2.8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네, 0.972 나와서 우리가 퍼센트로 고치면 97.2%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뭘로 네, 재고율, 전체 재고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네. 어떻게 구한다? 1 빼기 자, 1 빼기 1의 첫 번째 재고율 0.3, 두 번째 재고율 0.6, 그 다음에 1 빼기 세 번째 재고율 0.9 해서 구하셔도 얼마 나온다? 똑같이 0.97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게 편하면은 그림 그려서 일일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모든 하천 수질의 변화는 첫 번째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제 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수질의 변화를 부하를 통해서 혼합 농도식과 그 다음에 제거율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